스마트폰에서 카톡 채팅창을 캡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요즘 우리의 대화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고요. 또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카톡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톡에서 중요한 채팅 내용, 대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대화 내용을 캡처를 해서 공유를 하고 싶으실 경우도 있고 또 캡처를 해서 내 휴대폰에, 내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고 싶으실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카톡을 터치를 해주시고요. 해당 채팅 목록으로 가겠습니다. 채팅 목록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채팅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가 나타나는데요. 이 키보드를 누르지 마시고 왼쪽에 보시면 사각형 안에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이쪽을 터치를 해주시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보시면 두 페이지가 있는 거니까요. 첫째 페이지가 있고 옆으로 가시면 둘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페이지에 없다 그러면 한번 넘기셔서 둘째 페이지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캡처예요. 이 중에서 캡처라고 쓰여 있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캡처. 캡처를 터치하세요. 여기 보면 캡처 영역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캡처를 시작할 말풍선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제가 어디서부터 캡처를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부터 캡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 부분을 터치를 하시고 쭉 가서 끝나는 부분 터치를 하시면 시작 부분과 끝부분 사이에 있는 모든 화면들이 선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공유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을 받아볼까요? 눌러주시면 갤러리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다시 그러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캡처 눌렀습니다. 시작할 부분 터치하시고요. 자, 끝나는 부분 터치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유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공유할 대상을 선택을 하라고 나옵니다. 저는 선택을 했어요 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캡처한 부분들이 공유할 대상자에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캡처 내용을 보내고 싶기는 한데 이게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가리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프로필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캡처 터치했습니다. 시작 부분 말풍선 터치하시고요. 끝나는 부분 터치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필 가리기라고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 부분 터치하시면 되세요. 공유 누르겠습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아까랑 차이점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전에 프로필 가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채팅창에 채팅을 하신 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프로필 가리기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엄지척 제이지, 퇴근하는 프로도, 애교 뿜뿜네요, 기뻐하는 튜브, 이렇게 재미있게 프로필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능 더 알려드릴게요. 플러스 누르시고 캡처 누르세요. 그리고 시작되는 부분 터치, 끝나는 부분 터치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선택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해제를 누르면 선택한 영역들이 해제가 되고요. 다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끝나는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장도 가능하고 전달도 가능합니다. 카톡 화면 캡처 기능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꼭 해주세요.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유용한 영상으로 또 만나 뵐게요. 안녕!